가지 그래요. 그러면 김정은 씨께서 아 지금 일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여러 장 뽑아놔서 가라 그래도 계속 주면서 164번 손님 나 어디 좀 가자. 166번 손님 7 같이 가자니까 번호를 줄 때까지 난 얘기를 해야겠다. 이야 그래서 딱 번 한 10개 정도 뽑아가지고 딱 갔어요. 예. 딱 가서 저 기억하시겠냐고 했더니 기억하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다시 와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다 연락처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를 딱 보시더니 약간 눈빛이 살짝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살짝 약간 떨리시더라고요 눈빛이. 그래서 근데 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와 되겠다. 자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김희수 씨? 혜성이가 예. 눈에 뭐 들어간 거 아니냐고. 예, 그분이. 아무튼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사실 남자친구가 있어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운명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섰죠.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팬사인회를 갔는데 예. 아니 그분이 저쪽에 계신 거예요. 저 깜짝 놀라서 아 혹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지금도 혹시 저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만나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러 왔나. 왜냐면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완전 드라마네요. 드라마. 네, 진짜 그래서 운명이다 이거. 정말 운명이다. 야 이거 진짜 운명이다. 생각을 하고 점점 여기서 차례 한 명씩 한 명씩 줄어 들어오고 가까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사인을 하는데 제가 무슨 사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제 줄이 아닌 거예요. 제 옆에 줄인 거예요. 옆에 줄이면 제 옆에 은혁이 형이 앉아 있었는데. 아니 은혁 씨한테 잔대로 보라.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아니 은혁 형이 앉아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은혁 오빠 누구누구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멍해진 거예요. 지금 이게 꿈인가. 진짜 제가 시원 씨 팬이었으면 제가 아마 안 했는데 아니 하필이면 은혁 씨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저는 운명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은혁 씨 외모 꼴찌 대반전입니다. 야. 생각하니까 하필이면 규현 씨 옆자리를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씨 유발일 수도 있고 그 옆자리가 누구든지 아마 규현 씨 옆자리를 갔을 겁니다. 보란 듯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옆자리가 아이러니하게 은혁 씨였던 거죠. 기생양인 거네요. 그럴 수 있다. 마음에 없는 사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재물. 진행이 형편 없네요. 씨. 네. 지금 저 그 슈퍼주니어 멤버 몇 명이죠? 지금 나온 건 10명입니다. 10명 멤버 중에 몇 명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저 멤버시게요? 전 아니에요. 몇 명 있네. 확실한 건 가반수 아래예요. 야, 기운이 걸렸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다 같이 방송 나오기 전에는 이상하게 한 일주일 전부터 애들이 아,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못하게 하려고. 혹시 말할까봐.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 막 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뭐 여러. 시원시원 눈빛 피하세요. 네? 시원시원 눈빛 피하세요. 지금 저희들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아 지금. 머리 재민수 씨가 그러면 후배님이니까 대신 아 그거는 싫습니다. 지금 이제 심판대 앉은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제 본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어? 우리가 잘못하면 날아가. 예예. 예. 본 모습으로 살짝 가겠습니다. 갑시다. 아시죠? 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세요?